어떻게 이겨? 아, 진짜. 자, 아니, 잠시만요. 아이템을 착용한 것 같은데요. 아, 아니에요. 아, 갑옷 입고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자기 어깨예요. 여자부, 남자부 신은 참가 선수가 각각 7명이라서. 맞습니다. 자, 누군가는 부전승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굽니까? 아영의 게임 전문 MC. 동시동동 동선배입니다. 자, 이럴 줄 알고 부전승 쟁탈전 게임을 준비해왔는데요. 이름하여 풍선 터치 어파! 자, 1대1 대결입니다. 사포를 붙인 장갑을 낀 채 상대 풍선을 먼저 다 터뜨리면 승리하는 게임. 승리한 선수가 많은 팀이 부전승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부전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경기를 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전승에게 굉장히 유리한 거죠. 자, 일단 저희 부전승을 위해서 첫 번째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의 첫 번째 대결. 누구죠? 바로 주장 카모도! 그렇다면 장팀에서도 주장 서장은! 이 경기 꼭 봐야 돼! 주장! 너무 강하고 이게 맞아요? 나한테? 근데? 야, 서장훈 씨는 이거 좀 사탕이 달린 것 같아, 사탕. 이거 좀 되게 걸려. 좀 체력적으로 안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시뮬레이션 좋은데 터뜨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본인 잘못 안 했어. 허동아, 너 흥분하지 마. 공들이 두 개 정도 터지는 걸 감안하고. 아, 감안하고. 저 치고 들어가서 장우리 흔을 잡고 배치고 돌릴 겁니다. 오. 장우리 흔을 잡고 배치고 돌릴 겁니다. 오. 그리고 떨어져 있는 장우리를 보고 하나씩 이제 이렇게. 아, 밟아보겠다. 풍선 다시 바꿔야 되지 않아요? 시! 주장 화이팅! 첫 번째 경기. 부전승 올라가기 위한 첫 번째. 그렇지! 자, 서현 첫 번째. 그렇지! 자, 서장훈 선수. 팔이 길어요, 팔이 길어요. 가슴에 있는 쪽으로 팔 길어요. 터뜨려! 팔 길어요. 터뜨려! 팔 길어요. 터뜨려! 강호동 주장이 기선제압에 들어갑니다. 현재 1대0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한 개를 내어주고 세 개를 다. 결국 타이밍과 스피드야. 집중력, 집중. 자, 다음 주자 누굽니까? 홍팀의 유인. 자, 그렇다면 청팀에는 예원. 자, 여성부 대결이죠. 예원입니다. 그 홍팀에서는 우리 유인 선수 강합니다. 그렇죠. 강하지만 우리 청팀의 예원도 만만치 않아. 악이 있어요. 악발이야. 땅이 있어요. 악발입니다. 예원이고 악발이. 화이팅 화이팅 유인. 화이팅. 악으로 까먹고 여기까지 왔어요. 악으로 까먹고 왔어요. 사실 우리 유인 씨 같은 경우는 뭐 피지컬이 워낙 좋지만 우리 예원 씨 같은 경우는 이미 눈빛으로 제압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카리스마로. 악으로 까먹고 여기까지 왔어. 현역 선수입니다. 현역 선수죠. 네. 현역. 그리고 무엇보다도 운동하실 때 팔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가서 착. 그렇죠. 다가가죠, 상큼상큼. 가는 뭐라고? 가, 해라! 자, 이 경기는 스피드예요, 스피드! 유창석! 스피드! 예원씨! 오! 예원씨! 오! 오! 여자부 씨름 예선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잠시 후에 2023 아영 씨름 대회 여자부 예선 1차전이 시작됩니다. 봉선아, 이거 저 단체전 아니지만은 그래도 네. 첫 경기가 중요하다. 네. 삿바닥 잘 잡고. 네.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리 돌아. 봉선이가 짧잖아 키가. 서 있는 거야? 많이 짧으니까.
짜르니까 네가 위에서 눌러. 눌러버려. 자, 사실 이 순간이 가장 긴장되는 그런 순간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대 파악을 잘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홍팀의 신봉선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신봉선 선수는 2019년도 씨름 대전에서 제 경기를 해서 자, 선배 개그우먼 우리 박민선 선수가 뽑은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힘 진짜 쓰신 것 같은데? 제 힘 되게 쓰. 그냥. 우리 예린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아육대 출전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여자 양궁 단체 금메달 출신 되겠습니다. 양궁을 잘한다는 건 집중력이 좋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씨름에도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막상막하게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심우성! 양 선수! 후추! 화이팅! 예! 봉선이 이길래 그러지 말고. 잡아. 자, 조금만 버텨. 표정 돌변했어. 야, 집어던지면 안 돼. 자, 일단 신체적인 능력은 예린이 키가 더 큽니다. 여기서 누를 수가 있는데 사실 씨름은 기술이 중요하죠. 그렇죠. 머리 숙여, 봉선아. 경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좀 기싸움이. 자, 홍수 아빠의 신봉선 청소. 기술이 좋아요. 기술이 좋습니다. 아, 봉선이 잘한다. 아, 역시. 이번 그 신봉선 선수가 어떤 기술로 승리한 건가요? 아, 밀어치기입니다. 밀어치기. 상대방을 좌측으로 이렇게 잡치기를 하려고 하면서 유인하면서 오른쪽 공격으로 밀어치기로. 사실 굉장히 기술이 많이 들어간 작품입니다. 야, 이거는 노력을 했네요. 봉선이 자세 좋았어. 여러분 너무 좋았어. 화이팅! 두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어떤 선수죠? 홍팀에서는 샤우팅 선수, 청팀에서는 김혜선 선수가 격돌을 펼칩니다. 이것도 모릅니다. 왜냐면 우리 샤우팅 선수가 몸을 잘 쓰는데 그에 반해 우리 혜선 선수는 힘이 좋아요. 근육량이 상당합니다. 평소에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죠. 축구도 잘하고. 그렇죠, 근녀죠, 근녀. 유연함이냐, 근육의 힘이냐. 근육의 힘이냐. 유연하지도 않네요. 자, 샤우팅 한번 박수 주세요. 샤우팅! 혜선아, 그냥 집어 던져. 김혜선 선수는 왠지 모르게 천하장사 이력이 있을 것만 같지만. 그냥 잘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없습니다. 자, 갑니다. 자, 김혜선 선수. 별다른 응원 없이도 여성부 개그우먼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팀에서도 신봉선 개그우먼 출신이 이겼고 우리 청팀에서도 김혜선 개그우먼 출신이 맞습니다. 이겼습니다. 화이팅! 예. 자, 하지만 또 다음 경기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숨겨놨던 아주 비장의 무기가 나옵니다. 걸그룹 대전이죠? 그렇습니다. 홍팀에서는 김채연 선수고요. 청팀에서는 예원 선수입니다. 출전! 자, 우리 김채연 선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방송에서 오락실 펀치 머신을 무려 870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 예원 선수는요, MBC 을아차차 천하장사 아이돌에서 카라의 강지영과 시사 소유를 꺾고 작은 걸 천하장사로 등극한 적이 있습니다. 소유를 이겼다고?
오, 성화 이겼다고? 하지만 귀걸이를 좀 다칠 것 같아서 뺏어야 돼. 귀걸이 예언아. 내가 차고 있을게. 양 선수 다 꼈는데. 팔찌, 팔찌, 팔찌. 스포츠 씨름 경기 전에는 이 악세사리들이 아, 훔쳐가 안 돼요. 아, 훔쳐가 안 돼요. 이삼민 씨한테 맡기면 안 돼요. 훔쳐갑니다. 저거 대출 다 갚습니다. 안 됩니다. 11월에 끝나는 대출을 조금이라도 땡기기 위해서. 함부로 맡기면 안 됩니다. 예원이 화이팅! 자, 가요계의 영원한 보석, 주얼리의 4기 메인 보컬. 예원의 승리야, 아니면. 자, 고개 숙이고요. 케플러의 센터이자 메인 보컬 채연이냐. 예원아, 예원아. 예원아. 경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요. 야, 그래도 최영이 잘 버텼어. 아니, 아직 하지만 아니 그리고 저는 예원 선수가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네. 힘겨루기 얘기를 하면서 예원 선수는 거기서 웃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소를 띄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성부, 여자부 예선이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자, 어떤 팀이 2회전에 올라갔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자, 예. 신봉선, 김혜선, 예원, 정유인 선수입니다. 이어서 여자부 준결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홍팀에는 누구죠? 홍팀에 신봉선! 홍팀에선 김혜선! 자, 미리 보는 결승전이죠. 미리 보는 결승전.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혜선 선수는 왠지 모르게 천하장사 이력이 있을 것 같지만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없습니다. 네. 오늘 꼭 타이틀을 가져가겠다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우리 신봉선 선수는 네. 여리여리함 속에 강인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테니스, 오. PT, 오. 운동만 하면서 삶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체중도 체지방만 11.5kg를 감량했다고 합니다. 아, 그만큼 자기관리가 뛰어나다. 네. 살 빠져서 힘은 많이 없어졌어요. 오래. 아니야, 근육은 많아요. 흐려! 시청자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리 보는 결승전. 자, 키도 비슷하고. 울랄라 세션인데 버스커 버스커. 자, 우리 홍길다. 길이. 길이. 신봉선 한번 화이팅 해주세요. 자, 신봉선. 화이팅. 김혜선. 화이팅. 김혜선 씨 앞쪽으로 한번 봐.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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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표정 돌변했어. 신이 내려진 봉선이.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라고 박수! 어, 어떡해. 자, 상대가 찢었어.
정신장. 자, 누구나 예상을 했었던 김혜선 선수의 승리가 바로 끝나지가 않고요. 자, 신봉선 선수 잘 버티고 있습니다. 내가 힘든 것 같은데도 힘듭니다. 과연 어떤 들었습니다. 자, 좌우로 흔들어야 돼. 좌우로 흔들어. 막상 막하. 자, 신봉선 선수 앞발이 근성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경기의 승자는 누가 될지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 자. 영리한 스킬. 대단합니다. 사실 처음에 자세만 봤을 때는 신봉선 선수가 유리할 것 같았거든요. 네네. 근데 끝까지 가니까 이제 체력과 기다림의 싸움이었던 자, 이 명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이제 그녀가 나올 차례가 됐습니다. 9전승에 그녀가 나오죠. 그렇죠. 아, 이분 비밀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홍팀의 정유인! 하지만 아이돌 천하장사 출신 김재원이 승부합니다! 저 기권해도 돼요? 우와, 잠깐만! 저 기권해도 돼요? 어떻게 이겨? 자, 잠시만요. 아이템을 착용한 것 같은데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갑옷 입고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자기 어깨예요. 그래요? 갑옷 아닙니다. 아니, 유인님이 역삼각형이에요. 자, 우리 정유인 선수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네. 전국체전에서 단 한 번도 메달을 놓친 적이 없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영선수입니다. 아, 굉장합니다. 자, 팔뚝 굵기가 35cm가 넘습니다. 와. 여자 마동석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원아, 팔 걷어봐. 팔 걷어줘, 팔. 팔뚝 걷자! 걷자! 아, 예원아, 괜찮아. 기술 있잖아. 야, 싫으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머리를 써. 우리 예원 씨는 항상 경기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수줍어합니다. 맞아요. 경기가 들어가는 순간 돌변하는 자, 예원 선수. 저기 수영 선수지 뭐. 씨름 선수냐고. 자, 우리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수리남에서 신스틸러로 활약한 김예원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추석 연휴에도 훈련하느라 쉬어본 적 없다고 하는 정유인이 이길 것인가? 삼바, 삼바 마른 잡아, 마른 잡아. 기술 있잖아, 예원이가. 프로그램에서 해봤. 프로그램에서 해봤습니다. 자, 두 선수 자세 너무 멋집니다. 너무 좋아요. 나약한 예정 거예요. 버텨. 어차피 저쪽도 모르겠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대치기입니다. 대치기. 그러니까 우리 정민 선수가 먼저 기술을 걸었는데 그걸 예원 선수가 돌려버린 거죠. 무지개 반사. 예. 굉장했습니다. 김예원 선수 승리! 김예원 선수 승리! 자, 지금. 자, 우리 서정우 감독님의 승리요. 여자부 장사 확보했습니다. 그러네요. 자, 청팀에서 나옵니다, 무조건.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두 명 다 청팀이 가져간다고 그랬죠? 아, 이쪽 넘어오면 안 됩니다. 아, 여기까지. 아니, 여기, 여기. 자, 아니, 그럼 유인이는? 유인이. 유인이 예뻐. 나는 같이 안고 싶은 사람 있어. 오! 근데 사실 지금 짝이 있네. 진호는 안 돼! 누구야? 나는 사실 장훈이 개인 카드를 받은 사람이야. 아니 개인 카드? 나는 안 주고. 넌 좀 이따 새로 발급해. 아니 개인 카드를? 개인 카드? 근데 나 이게 벌써 진 것 같은데? 아니 뭔 얘기야 이게? 개카?
우리 친해? 아, 이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나랑 수근이랑 우리 보살할 때 예전에 유인이가 방송 이제 처음으로 거기 나온 오래, 거야. 진짜 우민을 들고. 내가 또 운동하는 후배니까 가서 맛있는 거 가서 저 고기랑 좀 먹고 가라고 해서 내가 이제 카드를 줬지. 와, 아예 준 거야? 수근이는 뭐 줬어? 애는 말을 안 식당 다니니까. 알려줬어. 제일 중요하네. 맞지, 맞지. 아니, 그래서 유인이 저기 앉고 싶어? 예원이랑 싸우겠다는 얘긴데. 야, 너 예원이. 야, 예원이 제일 중요해. 성격 장난 아니야. 아니야, 나 싸움 못 해. 아, 장훈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성격 장난 아니야. 유인이는 물 속에서 강하고 예원이는 물가에서 강해. 장훈이가 잘못됐다니까. 장훈이가 퀴즈예요. 장훈이 퀴즈. 자, 그러면 장훈이 퀴즈. 내 허리 사이즈는 과연 뭔지. 허리 사이즈. 허리 사이즈. 더 가까운 사람이 정답으로 간주할게. 몇 인치? 허리 만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몇 인치? 일어나서 일어 안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만지는 건 좀 그렇고 그냥 봐. 안아봐. 그럼 내가 안아봐도 돼? 어, 넌 봐. 어. 넌 돼. 나도 안아봐도 돼? 누나 될 것 같아. 누나 될 것 같아. 야, 누나라니. 야, 누나라는 게 아니야? 안하는 거야. 우리 친구잖아. 어, 누나. 뭐야, 누나는 왜 다르게 됐냐? 해봐. 그래, 저기. 생일이 아니지. 용문산 은행나무처럼 안아봐. 그래, 야. 용문산 은행나무. 와, 용문산 은행나무 진짜 보더라고. 아, 최고지요. 어때, 어때? 생각보다 얇아. 이런 애들 줄고. 배 없어. 장훈이 날씬해. 말랐어. 센티미터로 얘기해야 돼. 참고로, 인치. 인치로. 인치. 참고로 호동이가 몇인지 얘기해줘. 호동이가 40인가? 호동이 날씬한데? 40. 40? 호동이가 40이라고? 먼저? 그렇죠? 같이? 어. 먼저? 겹치면 같이? 아, 아니, 아니, 먼저. 먼저. 37. 37. 30. 에이. 34. 34? 34는 병광이네. 뼈대가 나는데, 뼈대가. 40은 뼈대가. 내가 봤을 때 유인이가 서재훈이랑 짝하기 싫다. 우와. 41. 우와. 40. 우리 예원이야? 예원이랑 아깝잖아. 승! 우와. 아니, 아무리 이게 배가 없어도 뼈가 기본적으로 있어서. 그래, 맞아. 그럼 나 빈자리 가서 아무데나 앉으면 되나? 짝꿍 없는 사람들 옆에 가면 안 되나? 상민이도 있어, 상민이. 여기. 유인아. 저 죄송한데 표 좀 볼 수 있어요? 표 확인할 수 있어요? 표 있어요! 아, 표 사서 왔어요, 나도. 입성 아니야, 입성. 뭐야, 이거 뭐야. 입성이야, 입성. 아, 표 있다고요. 어쩐지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어. 보임승차 아니야, 부장님, 불법으로 탄 것 같은데요? 보여줘요. 표 진짜 표 있어요, 나. 보여줘요, 말만 하지 말고. 아, 요새 이렇게 있잖아요. 아, 입성이네. 아, 입성이네. 입성이야, 입성. 아, 저는 올 때까지만 안 줄게요. 아, 유인이 갔네. 이게 유인이 어디 앉지? 아, 여기 3호차인데 왜 2호차로 착각해? 유인아. 아, 입성이야? 이거라도 해야 되지. 상민이 여기 앉아. 응. 뭐야? 경훈이 옆에 앉아. 돌고 돌아 제 짝을 만났구나, 유인이가.